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 아니지. 그냥 고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로지. 세로즈 또는 시투번 또는 촐레촌동 또는 세로입니다. 우리 채널에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한국에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근데 저희는 지금 3년 좀 넘게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다들 이제 댓글로 막 한국에서 사시는 거 아니냐, 어디 사시는, 막 호주 막 해요 이렇게 들리던데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은 질문이 한국에 혹시 언제 들어오시냐, 만나고 싶다, 혹은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대립되는 의견이라 해야 되나? 내가 무조건 한국이 더 좋거든. 아,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왜 미국에 정착을 했느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기가 생기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들 아기를 어떤 나라에서 키우는 게 더 나을까? 근데 이제 일단 걱정되는 부분들이 약간 장점들보다 훨씬 더 커 보였어 나한테는. 너한테도 그랬지? 미국에서 약간. 사는 거? 아, 미국이든 한국이든 막 bullying 아니면은 racism 이런 거 다 있잖아. 근데 어떤 나라에 사는 difficulties가 그 나라가 주는 약간 좋은 점보다 더 나한테는 더 문제였어. 그게 더 중요했어 나한테. 근데 나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인 거야. 왜냐면 좀 더 오픈마인드하고 freedom 있는 나라니까. of expression.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한국이 조금 더 그런 게 있어. 타입 정다운 커뮤니티 like. 그런 것도 있고 나한테는 한국이 더 편리해 그냥. 편리해. 한국, 한국이랑 비교,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이 진짜 월등한 점이 편리성이 진짜 엄청나요. 뭐 어디 걸어가든 지하철 타든 버스를 타든 갈 수 있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싼 아이다호라는 되게 가격이 싼 주에 사는데 그것보다 한국이 보통 더 싸고 음식도 무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 다 레스토랑에 딱 다 있어. 여기서는 약간 동네에 딱 하나 있는 걸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할 게 더 많아. 할 게 훨씬 많지. 이제 막 진짜 한 5분만 Popular Street 걸어도 카페 한 30개 보이고 PC방 10개 보이고 Dog Cafe, Cat Cafe 보이고 뭐 보이고 Bar 보이고 할 게 엄청 많고 편리성하고 이제 교육. 아, 이게 교육 시스템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엄청 빡세게 똑똑해지잖아.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이제 너무 과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을 수도 있다. 뭐해? 너 묻어 있었어. 아직까지도 지금 세롬이랑 저랑 고민 중이에요. 한국을 이사를 갈까? 아니면 언제 갈까? 아니면 그냥 미국에 정착할까? 이게 얼마나 내가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내가 진우 형한테도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형 한국에 집 어떻게 구해요?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사는데 뭐 매년 여름 때 3개월 동안 맞아 갈까? 3개월씩 가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여행을 살다시피 여행을 해볼까?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그 서포트 시스템 그게 있으니까 하여튼 엄청 심란해요. 복잡해요. 복잡 변치 않을 거 하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애기들 입장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 즐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애기들이 한국어도 영어도 크레올도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했으면 좋겠고 문화적으로도 좀 능숙했으면 좋겠잖아. 이런 거 같긴 해. 세반이가 한국 말만 잘하고 한국에 있는 문화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좀 맞아. 그렇고 like 뭐라 해야 되지? In touch with the culture. 맞아. 그게 필요하기도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반이랑 세필이가 약간 각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공부해서 의사 되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글로벌한 사람이 돼야 돼. 글로벌한 사람이 돼야지 많은 그 회사에서 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프리덤 있게 직업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서 난 세반이 세필이가 솔직히 뭐가 됐던 뭐 공부를 하던 축구 선수가 되던 엔터프레너가 되던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글로벌한 문화 그 시야가 시각.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 각 문화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두루두루 잘 이해하고 그거를 하나로 융합하는 게 쉽지 않죠.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쉽고 세반이 세필이는 둘 다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살았다 근데 이제 미국 문화랑 이제 또 멀다 그것도 이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막 학교 다니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자기 몸으로 약간 익힐 수가 없는 것 같고 그것도 한국 학교 그런 게 있거든 여기도 보낼까? 생각해봤는데 그걸 보낸다고 이제
한국의 정서를 완전히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들고 아무튼 그냥 그런 것을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은 약간 솔직히 말하면 구상 단계예요. 뭐 결정 나기까지는 멀었어. 그러니까 한국에 가든 미국을 가든 뭐 캐나다를 가든 뭐 어디에서 정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아 그렇게 멀진 않을 수 있는데 멀진 않은데 왜냐면 내가 이번 여름 한국 갈 예정. 맞아, 세롬이가 입니다. 네, 세롬이가 그럼 너가 말할 썰? 아니. 아, 내가 개인적인 썰이야. 아니야, 나중에 내가 갈 때 내가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네, 갈 세롬이가 갔다 올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게 놀 거야? 재밌게 놀아야지.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은 아, 내가 한국 가게 될 때, 오케이?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줄게요. 가서 뭐 할 거야? 클럽 가고? 비밀이야. 클럽 안 가. 내가 지금 엄마야, 엄마. 엄마도 갈 수도 있지. 팬미팅하고. 야, 봐봐. 내가 얼마나 섹시한지 알아. 내가 클럽 가면은 너가 위험하지. 아니, 간 다음에 그냥 이렇게 막 섹시하잖아, 너가. 가서 클럽에 섹시하게 가. 남자들이 달라붙어. 그럼 그냥 그때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가는 거는 괜찮지. 음악 듣고 하는 건 괜찮지. I don't want that. 보드카 테킬라 안 해? 야? 보드카 테킬라. 아, 네. 곧 새로운 볼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in Korea. 무슨 광고 찍어? 오나라, 오나라, 주나. 가자마자 에어포트에서 그럴 거야? 오나라. I'll be like. 상고 돌리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안 해.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팝핑 해줄 필요 없어. 팝핑. 새롬이 왔다. 새롬이 왔다. 다 너만 쳐다볼 걸. 섹시해서. 섹시해서. 오나. 어머머. 어머머. 오나. Onara. Onara, Onara. What is it? Iriona? Iriona. Iriona! Genius idea. 너 braids 했잖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상모 돌리기 알았다. I have already swirled around it. Braids 돌리기. 그거 할 수 있어? 하지마, 빠져.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돼.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거나 더 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주에도 봐주세요. 영상... 이게 언어가 이상해. 한국어 영어 봐. 네, 다음에도 영상 다음 주 것도 많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빠이! 아 그만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다음에 또 봐요. 빠이! 오나 그만해. 계속 하지 마. 뭐 꺾여. 왜 저래?